4월 14일 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개그맨 양세형 씨가 자숙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양세형 씨 과거에 불법 도박으로 한채 무리를 일으키고 잠시 자숙 기간을 가졌었죠. 근데 네. 어제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깜짝 출연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빅 열차라는 코너에서 유상무 씨가 상자 안을 가리키면서 이 상자 안에는 자숙 중인 연예인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자숙 중에 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멘트를 하면서 네. 설정을 네. 했습니다. 설정은 좋은데 네, 말이죠. 그래서 양세찬이 나서서 출연을 말리면서 상자를 열지 말라면서 아직까지는 좀 내가 지켜줘야겠다 네. 이러면서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출연을 말리는 모습도 또 설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상자가 열리고 양세형이 출연을 했습니다. 양세형은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누더기를 걸친 채 등장을 했는데요. 연신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빅 측에서는요, 양세형이 반성의 의미로 출연을 한 것이다. 대중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법 도박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양세형의 출연 시기를 놓고 아직까지는 논란이 일고 네. 있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개그맨답게 웃음과 재미를 통해서 사죄의 뜻을 밝히려 한것 같긴 하지만, 진지하지 않아 보이는 이 태도가 아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출연으로 그 과거 불법 도박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뭐한 5개월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것인데요. 붐과 앤디 양세형은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스포츠 경기 등 승부를 맞추면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그런 불법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붐은 3,300만 원, 앤디는 4,400만 원, 양세형은 2,600만 원의 베팅 금액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였던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 역시 좀더 베팅 금액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정식 기소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양세형 그중에도 그나마 베팅 금액도 적고 혐의도 좀 적어서 네. 조금 일찍 이 복귀를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이번 복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이 불미스러운 일로 연예계를 잠시 떠나 계신 그 개그맨 분들, 보다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안겨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